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호칭하시면서요.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네. 네,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디모데와 함께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귀한 그런 동역자로 늘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또 이 고린도 교회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 이 서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도에 대한 다섯 가지의 어떤 그 칭함이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에 보면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6절, 17절 우리 두 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이 본문 16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네,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런 쉬운 언어로 바꾼다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이었다. 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절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무런 열심도 열정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이번 청소년 집회 가운데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열정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열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비와 같이 그냥 투벅투벅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아이들.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자기의 비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전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에 아이들에게는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할 때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뛰고 또 열정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죠. 바로 그런 그 비전으로 인한 그 열정,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디도와 같은 이런 간절함,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맥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수고대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디도는 어떻게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게도니아 교회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들의 헌신을 보게 되면 8장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것은 그들의 열정을 의미하죠. 그들의 간절함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디도는 어떻게 이런 열정적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9절. 자, 8장 9절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디도의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간절함의 원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부자이신, 부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여를 다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지셨는가.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영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뭘 잃어버린 것일까요? 네, 하나님 잃어버린 것, 하나님 잃어버린 존재. 이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인 우리를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 네, 영적 푸어, 가난한 그런 존재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사랑 알고 이 은혜 알고 디도가 바로 열정적 사람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디도의 간절함, 디도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정. 자, 한번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은혜적 차원으로 우리가 읽었다면 지금은 한번 그리스도의 열정의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가. 자, 8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이 모습,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네, 그런 간절함은 무슨 이유에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았던, 네,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디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가? 다른 이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를 향한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란 사람 우리는 잘 기억하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 라헬을 사랑해요. 네,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간 또 거기에서 7년간, 14년간 열정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네, 누구를 사랑하기에? 네,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는 열정적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7년, 그리고 더하기 7년, 14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잠시 잠깐의 시간으로 여길 정도로.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이 디도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열정적 인생을 살아가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는 열정적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맛과 같아요. 맛, 인생의 맛. 한번 따라했습니다. 열정은 인생의 맛이다. 네. 열정이 없으면 인생에 맛이 없잖아요, 맛이. 예. 여러분, 요즘 TV에서 우리에게 맛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전에는 싱겁게 먹어라. 아, 계속 얘기하죠. 근데 싱겁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근데 백종원 씨는 뭐라고 그래요? 예. 맛있게 살자. 맛있게 살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맛있게 음식들을 만든대요. 네, 수명은 어떻게 됐건. 근데 저는 상당히 좀 그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인생 오래 사는 것보다 맛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맛없게 오래 살 바에는 맛있게 짧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맛이죠. 육신의 맛. 그런데 영혼의 맛, 삶의 맛은 언제 느끼느냐? 열정적으로 살 때 삶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살맛 나는 인생 살지 않나요? 열정을 가지고 살 때. 근데 열정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 안 그래요? 열정이 없을 때 살맛 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디도 왜 이렇게 간절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열정적 그분의 사랑.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디도가 이런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 쭉 내려와서 23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 23절에는 네 가지 이 디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디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가지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네 가지 찾을 수 있으시겠죠. 네. 첫째는 동료, 두 번째 동역자, 세 번째 사자. 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아니에요. 네.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모님이 늘 잔소리를 해대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주의 사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랬답니다. 나는 암사자요 그랬대. 나는 암사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암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자예요. 주님의 사자. 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동료라는 것은 뭘까요? 동료는 친구예요. 친구. 네, 친구. 그런데 어떤 친구냐? 우리가 흔히 사귀는 그런 세상적 친구가 아니라 영적 친구예요. 영적 친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적인 친구. 예, 여러분 영적인 친구가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아주 목숨도 걸잖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예, 제비새끼도 아닌데 무슨 강남을 가는지 모르겠어. 예. 네, 별 오만간데 다 간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동료 친구는 그런 세상적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영적인 친구예요. 영적인 친구. 영적 친구 있으세요? 영적 친구? 영적 친구는 누구냐? 바로 이 디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프렌드. 네, 영적인 친구, 영적인 파트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네, 나도 열정적이 돼요. 네,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열정적이 돼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서 봅니다. 나도 식는다. 네, 식어버려, 식어버려.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식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찬물 끼얹거든. 나도 옛날에 해봐서 그만 좀 해. 네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찬물 끼얹어. 그래서 내 열정을 식혀버리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동료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주님을 향한 동일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동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 네. 동료예요? 동료 아니에요? 동료죠. 네.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죠.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건 동료였어요. 동료. 어떤 동료예요? 영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네,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도움이 되어줬던 그런 관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났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적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23절에서 두 번째 디도는 나의 동역자. 네. 디도는 나의 동역자. 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요. 그는 나의 동역자. 동역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 따라서 해볼까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이다.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 그가 동역자예요. 네. 최근에 에스라서 4장을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네, 4장에는 어떤 장이냐면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적자. 대적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네. 자, 대적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적자들은 대적자를 낳더라. 대적자. 네. 이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 서신을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대적자로 그렇게 만들더라. 대적자는 대적자를 만들어. 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힘나게. 근데 이 힘나게를 우리나라 언어로 바꾼다면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네, 신나게 만드는 사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신나게 만드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 당신 때문에 신나. 예,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나요. 예, 얼굴 찡그리지 말고 좀. 예, 당신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예,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정말. 예,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신나, 내가 신나, 너무 신나. 그래서 함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는 동역자를 낳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 사례로 수넴 여인을 제가 예로 드렸죠. 예로. 예. 엘리사의 동역자였던 수넴 여인. 그가 남편도 동역자 만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남편들 동역자 만들기를 원하세요? 예. 바라기만 하지 말고, 저 인간 언제 동역자 되냐, 언제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 되냐, 그렇게 한탄하고만 계시지 말고, 누가 동역자를 만들어요? 네, 다 까먹으셨어, 금방. 어떤 아내가 남편을 동역자로 만들어요? 동역자 아내가. 할렐루야. 네. 난 동역 하나도 안 하고 인간 언제 동역자 되냐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방관자면 내 남편도 방관자 만든. 내가 대적자면 반드시 남편도 대적자 만든.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죠. 또 우리 정착하신 분들 계시고, 가만히 보면 무조건 남편 편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어떻게 됐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건 어떻게 됐건 그냥 무조건 편드는 그런 아내도 있었어. 네, 그냥 무조건 편들어준다고 생각해서. 네, 결국은 대적자 만들어 놓더라고요. 대적자.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남편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내들이.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내들이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내가 힘써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면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동역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동역자가 동역자를 낳는다. 네, 그런 동역자 바로 디도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역의 이 스타일을 보게 되면 참 귀한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근데 누가 시킨 거 하게 되면 열심을 안 내요. 근데 가만히 보실까요? 뭐에 열심을 내는 동역자인지 함께 볼까요? 17절. 자, 쭉 올라가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그가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했는데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요청을 받는 것 같아요? 요청을 받는데 그 일에 열정적으로 일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메인 되어야 된다고.
내가 주도적으로 다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의사를 결정해서 오다를 내려야 되는 입장이 될 때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아. 근데 누가 시킨 일은 잘 안 해. 누가 시킨 일은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 디도는 진정한 동역자였는데 요청한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동역자. 예. 여러분, 이 동역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네. 뭐냐면 세컨드가 돼서, 두 번째 2인자가 돼서 1인자의 요청을, 권함을 받아서 그것에 열정적으로 사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 네. 다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네. 2등 돼서 어떻게 하면은 메인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권함을, 그의 요청을 간절하게 수행했던 사람. 그게 바로 디도예요, 디도. 네. 여러분, 이런 귀한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리더일 순 없잖아요. 리더는 사실 몇 프로입니까? 네. 멤버가 많아요? 리더가 많아요? 네. 열이면 몇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하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를 따라야 돼요. 네. 난 내가 의사 결정 안 했으니까 잘 해봐. 동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일에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의 세 번째, 이 디도와 함께 함께 보냄을 받았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디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이다, 사자. 사자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함께 따라해서 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 예. 근데 보냄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뢰를 받는 자예요. 신뢰를 받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 이제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에 사람 하나를 보내요. 누구 보내느냐? 네, 충실한 종을 보내요. 모든 재산을 다 관리 감독했던 종 하나를 그는 불러서 그에게 그 미션을 맡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서 돌아오게 되죠.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자의 사자. 그런데 네. 이 사자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뢰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뭘 맡겨도 내가 안심이야.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 이분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이야.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분에게는 뭐 일 맡기기가 참 곤란해. 네. 왜요? 여지껏 일 맡겨놓고 낭패를 본 경우가 많거든. 또 일 맡기기가 어려워. 그러면 사자일 수 없어. 근데 무슨 일을 맡기건 기쁨으로 그리고 안심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네, 그를 일컬어 사자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마지막 디도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에?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그것이 드러나요. 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뭐가 막 드러나요. 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목표야. 그 사람의 목적이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두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네,
그 중요한 방편이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비전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시겠고 못 들은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전을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네. 쉽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우리 안에 비전 넣어놓으셨는데 그거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겠죠? 근데 어떻게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사님.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 그게 하나님의 내 안에 넣어놓으신 비전일 가능성 거의 100%라고. 네. 그토록 쉽게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전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비전을 찾았다고 그게 하나님 비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그 비전을 찾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비전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비전을 찾긴 찾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 비전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 비전 아니에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내 비전을 위해서 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비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개꿈에 불과해요. 개꿈에 불과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일평생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일평생 즐기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삶. 네. 내가 좋아하는 그 비전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잠재시켜 놓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진정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그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이야기까지는 사실 강사님 못하셨어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이 말씀 듣고. 네. 네.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반항하는 우리 아이들, 더 반항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어. 말씀, 맞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비전을 찾고 발견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 돼요. 맞아요. 거기까지 사실은 머물렀어요, 사실.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 우리 청소년들은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발견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영광 받으시면요, 입 닦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받았다, 이 녀석아.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영광 찾으려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영광이고 뭐고.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영광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채틀어서 내가 내 걸로 취하고 그러면 그 인생 어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을 영광되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함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빛내주시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토록 간절하여 사도 바울의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던 디도와 같은 인생 그런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도의 그 영성 디도의 그 품격을 저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닮았던 디도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았던 디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던 디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도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했고